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일명 텔레그램 N번방인데요. N번이라는 말은 채팅방마다 번호를 붙이면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 채팅방 속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과 나이 같은 신상 정보까지도요. 피해자 중에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겨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법안 1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N번방에 가담한 운영자 일부와 영상 구매자 등 66명을 검거한 상태예요. 이 텔레그램 상의 그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겁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성과 보였으면 합니다. 퇴근하고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 박스를 막 뜯는 재미 아는 분들 다 아시죠? 뜯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상자뿐만 아니라 비닐테이프 완충재까지 이 일회용품으로 수북한 택배 쓰레기 보면 한숨이 나오고 죄책감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택배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좀 줄어들 거예요. 유통업계에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나서고 있거든요.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포장 에어캡을 대신해서 종이 완충재가 사용되는 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비닐 포장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도 종이로 만든 팩에 물을 채워서 자연에 무해하게 만들고 있대요. 비닐테이프로 둘둘 감지 않고 오직 조립만으로 밀봉이 가능한 택배 박스도 있는데요. 기존 일반 박스보다는 제작 단가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요.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이런 모습 진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우리 일사일프 제작진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칭찬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칭찬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